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
영광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저희 심령을 십자가 곁으로 이끌어주셔서 고난받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걸어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곳에 임하고 또 성령의 전인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11조, 주정봉헌, 감사봉헌, 목적봉헌 등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구별하여 마음과 기도를 담아 올려드릴 때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찬양대와 교사, 개수실과 오병이어의 집, 강단 미화와 예배 및 차량 안내 등으로 보이지 않게 애쓰는 손길도 있사오니 주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병상이나 타지에 있기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주께 예배하는 자들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2월 25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는 이성희 원로 목사께서 설교하시며 축도 후 애국가 제창이 있습니다. 위임 목사 주일학교 순회 예배로 중등부에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구 장로, 권사, 총무, 부총무, 구역장 권찰은 오후 2시 40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종로시찰 연합 1일 부흥회로 오후 7시 동순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유기성 목사이며 식사는 5시 30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음악 찬양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위즈덤 하우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입니다. 2024년 3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음악 찬양부 주관 연합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4년 YBS 봄학기가
3월 5일 화요일부터 각 강좌별로 개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은 사무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동실버 아카데미가 3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1대1 제자훈련은 연중상시 신청 가능하며 16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사무처로, 문의는 박재현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오경덕 명예권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 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장현봉 장로, 김선희 권사의 딸 장효원 양과 손명자님의 아들 김명우 군이 3월 1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연합웨딩홀 3층 아가페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네, 슬픔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손미자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김광준님 별세하셨습니다. 23일에 교회에서 위로 예식을 드렸습니다. 오늘 유가족 예배에 오셨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제가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픔당한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2층에 지금 계십니다.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이분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예배가 끝나시면 새가족팀의 안내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전에 그 사막의 수도사 이야기를 읽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막의 수도사에게 한 젊은 병사가 왔습니다. 젊은 병사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수도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회개와 또 제 자신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을 수도사에게 던졌습니다. 그 수도사가 말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젊은이에게 되묻습니다. 자네는 바지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버리는가? 그때 그 젊은이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시금 꿰매어가지고 수선해서 입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수도사가 대답하기를 너는 젊은이는 하찮은 바지 하나도 그렇게 아끼고 수선해서 입는데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을 그냥 버리시겠는가? 수선해서 쓰신다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선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의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가면은 정말 얌전한 사람이 됩니다. 멋진 사람이 되고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보기 싫어서 멀리 떠나가게 만드셔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하고요.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볼 때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듬고 다듬고 수선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되게 만들어 주셔요. 이런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큰 풍랑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고기 배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수선하셔 내보내셔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바로 이 그 소위 말하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고요, 가장 못된 사람이고, 가장 그리스도의 배반자였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잔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한 번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끝나는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셔서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가지고 위대한 사도가 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뭐죠?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우리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거룩합니까? 자신 있습니까? 우린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듬어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다듬고 다듬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다듬습니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듬지 않으면은 옛날의 추한 모습, 옛날의 그 악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듬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옆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예, 예.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듬어 주시거든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천민들이었어요. 더더구나 우리 교회, 소위 말하는 집단이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천민 집단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되게 되게 되니까 정말 그 무리가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다듬어지게 될 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를 깔봅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서 정말 세상이 교회를 볼 때마다 야, 무서운 존재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진짜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민족 보십시오. 얼마나 미신을 많이 섬기고요. 여러분, 지난 그 500년의 그 유교 문화 속에서 얼마나 이상한 그런 그 관습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위대해집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세계 사람들이 환호하고 부러워하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907년에 소위 말하는 민족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의 오순절이라 별명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이 사실은 1907년에 평양 장대인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좀 부흥이 불게 일어나게 돼요. 사실은 그 전에 1902년도에 원산에서 하지라고 하는 그 감리교 선교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가 회개를 깨닫게 돼요. 교인들이 함께 회개하게 됩니다. 이 회개의 불길이 번지고 번져서 1907년에 장대원교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운동이 곧 부흥운동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온 교인들이 함께 회개하면서 일어났던 운동이 1907년 대부흥운동,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1907년이 없이는 1919년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운동과 우리 어떤 부흥운동이 없이는 3.1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3.1운동도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1919년도에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던가? 그들은 1907년에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1919년도에 3.1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3.1운동은 민족운동이요, 애국운동이요, 우리의 신앙운동이었어요. 신앙운동이었어요.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 바로 장대원교회 1907년에 부흥운동의 주인공 아닙니까? 이분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옛날 레위가 아니라 새로운 레위로 거듭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후에 얼마나 한국이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70년 전에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사시던 분들 한번 보십시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형편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 여행해 보십시오. 한국만큼 잘 살고 편리한 나라가 드물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럽에 가보십시오.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만 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우리나라 휴게소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다고 돈 주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받은 나라, 온 세계가요 K자만 나오면 환호하지 않습니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는 막 K김치까지 얘기를 하고요, K김까지 얘기하더라고. 예? K가 대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편없는 민족이었고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레아라고 하는 아내에서 난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디나, 그 딸이 하나 낳았죠. 이렇게 해서 레아의 자손들이에요.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레아가 제일 그 자녀들을 많이 낳았죠.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레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반추해 보시면서 우리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3.1절 기념예배를 맞이하고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레위는 가장 강하고 폭력적인 아들이었었어요. 이런 창세기 34장 말씀해 보시면은 야곱이 자기 그 형 그 에서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가다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왜 세겜에 가서 그렇게 오래 머물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그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바로 그 세겜에 머물다가 그 가정에서 큰 환난이 당하게 됩니다.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게 되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그 오라비들이 화가 너무 났잖아요. 오라비들이 화가 나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에 우리 그 누이 그 디나를 원한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다 받았잖아요. 토피를 다 빼어냈지 않습니까? 한참 고청당하고 있을 때에 가서 칼을 가지고 아주 몰살을 시켰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시몬과 레위예요. 가장 칼을 잘 쓰고 폭력적인 바로 사람이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말씀해 보시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축복하는 그런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에도 보시면은 5절 말씀에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칼만 잡았다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들이 칼만 잡았다면 폭력이에요. 그들의 칼은 바로 폭력입니다. 여러분 칼을 잘 보십시오. 칼은요 얼마든지 선한 데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칼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칼이 폭력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칼만 잡았다 하면 폭력이에요. 칼이 얼마나 선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는 항상 폭력의 도구로 칼을 사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은 레위 지파가 만든 바로 이 파입니다.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레위의 후손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잘 보시면은요 그 레위 지파가 자기의 조상 레위를 닮아가지고요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피는 절대로 못 속여. 피는 정말 못 속여. 근데 보십시오. 이 레위 지파가 역시 그 폭력적이고 역시 악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 있던 그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아론을 꼬드겨요. 금을 다 가지고 와서 만든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모세가 두 돌비를 깨뜨려요. 깨뜨리고 나서 와서 금송아지를 다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게 해요. 그리고 나서는 앞장섰던 사람들 3,000명을 죽입니다. 3,000명을 죽이는데 누가 죽였어요? 레위 지파가 그 일을 담당해요. 레위 지파는 진짜 칼을 잘 썼어요. 얼마나 참 독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그들이 칼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피를 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포악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바로 모세 얘기예요. 이런 모세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이런 모세 속에도 레위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독합니까? 진짜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가 사실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굉장히 전쟁을 잘했대요. 굉장히 칼을 잘 썼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구나 애굽 사람을 죽이고 지금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위에도 보십시오. 모세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다듬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소위 말하는 레위 DNA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 만일에 모세가 레위 지파가 아니고요 그런 강함이 없고 그 속에 소위 말하는 레위의 DNA가 없다면 절대 그 못 이끌어요. 그 많은 사람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주 독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을 다듬고 다듬어 가지고 리더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천민 집단이거든. 그 속에 부자가 있습니까? 학자가 있습니까? 좀 나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 그래도 제일 낫다는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요 외국어도 좀 잘하고 지식도 있고 이런 사람을 세리를 시켰거든요. 근데 보세요. 마태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레위예요. 레위.
제가 보던 레위 지파 같대. 어쨌든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집단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정말 독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잔해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얼마나 강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 15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지 말자 이러다가 결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 핍박자 사울을요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게 하고 사도가 되게 만들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자기 뜻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요 한 방에 차요. 이게 바로 바울입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하지 못하면은 큰일을 못해내요. 마틴 루터 보십시오. 진짜 독한 사람이거든요. 강한 사람이거든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가능하게 된 겁니다. 무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혹시 독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 다 독해요. 안 독한 것 같죠? 독한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니까 안 독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 독한 겁니다. 1900년도 초에 김익두 목사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황해도 안악 사람인데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게 김익두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어릴 때 천재라 불렀답니다. 6살 때에 서당에 가서 사서 삼경을 줄줄 외울 정도로 이제 그 머리가 좋았대요. 근데 그 아버지는 김익두 아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근데 과거 시험에서 아주 낙방을 했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낙심을 해가지고 낙담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제 그러고 나서 집이 점점 몰락하게 되는데 이제 새 장가를 들었는데요. 장가를 들었는데 이 김익두 친구가 공장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또 함께 이제 보증을 썼어요. 아, 그런데 말이 그게 또 안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아주 거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완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소위 말하는 그 속에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포악했는지 모릅니다. 평양에 가서 살게 되는데요. 평양 가서 말이죠. 사람들을 얼마나 참 그 때려줬는지 사람들이 김익두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포악한 사람이 되었어요. 심지어는요. 그 평양에 장날이 되게 되면 가령을 쫙 벌려가지고 서가지고 시장 가려면 내 밑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전부 시장 갈 사람들이 가령이 밑으로 기어 들어갔대요. 심지어 사람들이 장날만 되면 새벽에 비롯됩니다. 김익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하루 우연히 어떤 선교사가 주는 쪽지를 받았어요. 전도지를 받았어요. 그 쪽지를 보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그 생성교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성경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 수완론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평안도를 다니면서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회개가 나타나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이 김익두 목사님의 항상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것이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말씀 아니면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말씀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몇 번 설교하셨지만은 여러분 혹시 그 워런 리라고 하는 그 샌프란시스코 그 선생님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몇 번 했어요. 말도 떠듬떠듬하고 했는데 그 워런 리의 어머니가 이환목 장로님이라고 초대교회 우리 장로님이셨는데 그 어머니가요 초대교회에 여성 설교가였어요. 지금도 논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환목 장로님의 설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분이 김익두 목사님하고 같이 평안도를 다니면서요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녀가 유별했지 않습니까? 남자 쪽은 김익두 목사님이 성경 가르치고요 여자 쪽은 바로 그 워런 리 어머니가 그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했대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 초대교회 보시면은 길선진 목사님 아주 참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좀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이기풍 목사님 말할 것도 없어요. 이기풍 목사님은 돌팔매질을 해서 평양신학교 세우는 그 마펫 선교사 머리가 이거 깨졌다 그렇게 말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다듬고 다듬으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를 보시면은 레위 지파는 가장 거룩한 지파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민수기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계수하게 만드셔, 머리 숫자를 헤아린다는 얘기입니다. 계수하게 만드셨는데 참 묘한 것은 레위 지파는 헤아리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지금 계수하는데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상식으로는 전쟁에 나가려면 레위 지파가 제일 먼저 나가야 돼요. 칼 잘 쓰는 사람요, 피복이를 좋아하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 좀 독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앞장서야 전쟁이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빼고, 이게 칼집이는 빼고 다른 사람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칼제비가 전쟁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칼제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셔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리고 함락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요. 그냥 말씀 따라서 돌기만 하는 거예요. 돌다 보니까 무너지더래요. 이게 뭔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내가 나가서 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시간에 맞춰서 방향에 따라서 전쟁하는 것이 다윗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빼라, 보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는 말씀드린 대로 칼제비였어요. 칼을 잘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를 뽑아가지고 아론 도와서 제사를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전부 소 잡고 양 잡고 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칼 좋아하지? 평생 칼 쓰라. 하여튼 소 잡고 양 잡고 매일 칼 쓰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얼마나 피를 많이 봤습니까? 너 피 보기 좋아하지? 피 봐라. 매일 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까지 칼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살인한 겁니다. 폭력의 도구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칼이라고 하는 것이 폭력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 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칼이었고 하나님께 그 예배하러 가는 바로 그런 칼이었습니다. 칼의 용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피를 보기 좋아하는 바로 그 레위 사람들의 그 DNA를 하여튼 막 완전하게 지금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피를 봐야 삽니다. 매일같이 칼을 휘둘려 살고요. 레위 지파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지파는요, 예를 들어 양 잡을 때 팍 이럴 텐데 레위 지파는 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겜 사람들에게 욕을 당한 다음에 야곱이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욕을 당했다는 그 사실보다 더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를 할례를 이용해서 살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례가 살인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말하기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같이 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동생 그 디나 때문에 칼을 휘둘렀거든요. 할례를 이용해서 살인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갇히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회개거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평생 그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흘림으로써 레위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성례를 이용해서 살인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매일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을 선용하십니다. 우리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다듬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 선행이 되게 하고 우리 여러 가지 못된 우리의 어떤 그 관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보십시오. 우리 속에 레위가 있어요. 우리 속에 레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악이 제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알아요. 제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악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마찬가지고요. 또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내 속에 악도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떤 나쁜 점들, 이런 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선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화기 초기의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식하고 폐쇄적이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때에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외국의 여러 많은 선교사들이나 사람들이 이게 조선 땅을 밟지 못했거든요. 참 묘한 것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일본에 눈을 돌렸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 교회가 생겨나게 돼요. 중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미 기독교가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1884년도에 알렌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가 1500명. 이 1500명 가운데서 3분의 2가 여성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선교사도 보니까요, 3분의 2가 여성이에요. 지금 한국계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우선 이게 대강 봐도요,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참 그 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정말 작은 나라, 많은 사람이 관심도 가지지 않고 눈도 안 돌리던 그 나라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복음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칼제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 악한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서 이제는 악력, 그 악하고 칼제비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왕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제사장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대요. 더 이상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악습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칼이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악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는 다듬어서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것을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 레위가 아니라 새로운 레위예요. 우리 속에 있는 레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얼마나 악한 레위가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폭력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우리 악습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옛날의 레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듬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제사에, 하나님의 예배에 사용하신 그 레위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폭력의 도구가 아닙니다.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레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을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사람, 예배의 도구,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신 있게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하고 우린 레위인이다 소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옛날에 그 모든 악습을 버리고 우리 어떤 더러운 칼을 버리고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제사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남대학교를 세운 인돈 선교사가 있습니다. 린턴 인돈 선교사가 있는데 이 인돈 선교사는 사실은 호남 선교의 대부라고 말하는 유진벨 선교사의 사위이고요. 또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있는 그 인유한 박사의 할아버지. 그분이 쓴 글에 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일제시대 때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보니까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의 교회는 독립운동처럼 교회마다 독립운동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독립운동가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애국심을 가지게 돼요. 더 이상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자유민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그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옛날의 레위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레위, 나가서 폭력의 도구를 쓰고 싸움만 하는 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섬기고 제사에 함께하는 귀한 레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레위인입니다. 옛날의 레위가 아니라 새로운 레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백성, 주님의 소유, 또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송경미의 축복송을 하겠는데 축복송입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송경미의 축복송을 부르겠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많이 보십시오. 네. 제 볼 거 없어요. 네.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을 심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옛 레위 같은 악습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포악성과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을 변화하여 새로운 레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로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속에 보이시는 모든 것들, 우리 속에 아픈 모든 것들을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와 삶을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그 해로운 사람을 도와주시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옛 레위 같은 모든 악독과 폭력성과 죄악들을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다듬어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모든 가지고 있던 것들이 새로운 칼로 변하여 성령의 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며 우리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옛 레위를 죽여버리고 새 레위로 살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연동의 가정가정들과 130년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교회 연동교회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